인내심의 왕 스톤피쉬. 도착했어. 여긴 정원장어가 있는 곳이야. 정원장어? 응, 정원장어는 모래 속에 굴을 파고 살아. 몸이 가늘고 긴 게 특징이고 좁은 지역에 다 같이 모여 살아. 근데 정원장어를 생태계 조사할 때 본 적이 없는데? 워낙 민감한 애들이거든. 경계심이 심해. 맞아.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살펴보고 올게. 연구했을 영상도 찍고 말이야. 응, 부탁할게. 분명 모래에서 모여 산다고 그랬는데. 아, 정원장어? 어? 정원장어가 아니었네. 정원장어가 안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여기 아닌 거 아니야? 어, 멈춰! 어? 우와! 봤어? 방금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났어. 마법 물고기인가 봐. 마법이 아니라 변장한 스톤피쉬야. 스톤피쉬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색을 바꿀 수 있어. 너희 누구야? 겁도 없이. 그러다 내 독가시에 찔리면 어쩌려고. 독가시? 등에 있는 가시는 아주 강한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어, 그렇구나. 아, 혹시 정원장어를 본 적 있니? 정원장어? 본 적 있지. 어, 정말?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줄래? 지금 찾고 있거든.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주지. 부탁? 그게 뭔데? 그게 우리 집을 원래대로 고쳐줬으면 좋겠어. 원래대로라고? 빨리 숨자. 뭔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안 보이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바위들을 저리 치워주고 망가진 우리 집도 복구해주면 정원장어에게 데려다줄게. 어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빅키! 핑크파워 변신! 어머! 블루파 변신! 핑! 그린파워 변신! 어머! 파워 드림! 오! 우와! 우와! 어때? 정말 좋아. 원래 모습 그대로야. 고마워. 맞다. 정원장어들이 사는 곳을 알려줄게. 따라와. 아무도 없는데? 정원장어는 겁이 아주 많아서 누가 있으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변장하고 기다려야겠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나타날까? 그러게. 저기, 스톤피쉬야, 진짜 여기가 맞아? 에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지. 정원장어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다들 가만히 있어. 알았어. 얘들아, 눈 감아.
휴, 정말 못 알아보네. 성공이야. 진짜 산호인 줄 알았나 봐. 저길 봐. 나왔다. 비키, 정원장어야. 찾았다, 정원장어. 어? 우와, 정말 신기해.